종교 얘기를 다루다 보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종교 초종교 운동을 하는 실천가로서 저도 한 2년 동안을 김시봉 블로그를 치면 쭉 있습니다. 제 활동 사항이 그게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의뢰를 받고 기도하면서 제가 40일째 기도를 하고 오늘 아침에 충주 중앙탑에서 아침에 새벽에 7시에 저 식구들하고 천재를 올리고 그 다음에 라이트월드 노아의 방주 건립의 제가 종교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고 화합하고 이걸 하려면 결론은 사랑과 평화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해보면 뭐가 하나가 빠졌냐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실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려고 해도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거기에 위정자도 거짓이지만 무지몽매한 우리 국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국민을 인도하려고 하는 정신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끌어주고 그것을 해소해주고 풀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을 만들려고 저는 하는 것이라고 봐요. 결국은 만물의 영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돌을 닦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돌을 닦는 게 뭐냐 내 길을 찾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도닦는다. 그것은 곧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길을 못 찾으니까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나의 잃어버린 이것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이 진리의 종교가 오히려 여러분이 우리가 발목을 잡혀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목사나 스님이나 이런 지도자에게 내가 더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발목을 잡히고 거기에 헌금을 강요당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자유 존엄성이 말살되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냐? 진실을 찾아야 되고 진실은 뭐냐? 양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 양심은 견약점입니다. 그럼 견약점은 뭐냐? 하늘의 태양의 빛과 볕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바짝 한번 비춰보세요. 깜깜한 것도 흰색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의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 아무리 부정부패 해도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이 문자를 보고도 뜻을 모르면 우리는 이거 호름 하나만 합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지금 느낀 점을 얘기해볼게요. 부정부패 비리 척결을 긍정 무패 진리로 바꿔보세요. 네? 다시. 좋습니까? 척결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 번.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부패를 무패로 바꾸고 그 다음에 비리를 진리로 바꿔보자는 거지. 누가? 종교인들이 하자 이 말이에요. 세상에 파수꾼이 되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주는 게 종교지. 언제 부패가 국실천연합이라고 하는 이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으로 보면 성도들 시대가 즉 국민 시대가 왔다는 거죠. 국민의 주권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국민의 의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이 정치가 잘못된 이들을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한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어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누가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계몽가들이 되어서 계몽, 개혁, 혁신을 하자보다는 저는 계몽을 하자는 말이 저 가슴에 저는 와닿습니다. 그래서 계몽을 하려면 변화 원리가 있다.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살리면서 변화로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저는 그 종교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변화라는 제시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선과 악이 나눠졌는데 이것을 중심에서 조정해주고 조율해줄 수 있는 중심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즉, 전부 다 각 종교는 신들의 머리 싸움입니다. 4차원입니다, 신은.
우리 인간은 감정의 3차원에 있습니다. 3차원을 4차원으로 넘겨가지고 5차원으로 넘겨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기회에 서 있다고 봅니다. 5차원은 흔히 말하는 정도령이다, 지인이다, 미륵이다, 어린 양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1, 6, 2, 7, 3, 8, 4, 9, 50으로 중앙 황토짜리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15 진주짜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앉은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양심의 근원짜리고 그 자리에다 진실을 심어야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 진실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긍정으로 의식으로 바꾸고 무패를 아니 항상 패인만 나오니까 우리가 맨날 혼나죠. 이제는 다 이기는 싸움을 서로 이기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똑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판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내 마음의 종교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예. 울타리만큼 종교 없어요. 그래서 긍정, 무패, 진리로 척결하고 적폐는 완전히 써본 겁니다. 저는. 맞습니까? 예. 적폐짜고 달아요. 저 적폐는 청산이라는 말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근절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죄는 사회에서 빨간 글씨를 별을 내려줄 수 있어요. 법을 바꿔서, 헌법을 바꿔서도. 그런데 이 죽은 시체를 어디론가 처리해야 되는데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오염되면 소를 매골처럼 하는 또 우리가 그 재앙을 받습니다. 이것을 썩지 않고 변화시켜서 살릴 수 있는 대안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변화라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치와 조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화를 조화로 바꾸자는 거예요. 자꾸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조화를 시키고 마음으로 소통을 시키고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면 위로해주면 헤아려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조화로 너도 좋고 나도 살고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런 타인을 존중하는 상대를 존중해야 내가 존중한다고 이런 계몽을 해가면서 우리가 종교 화합 운동을 하면 잘 된다고 봅니다. 벌써! 그래서 적폐를 청산하면 저를 청산은 안 돼요. 내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 부모를 죽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저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서 우리가 변화론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설득시키고 그분을 납득시켜서 내가 거기에 살신성의로 투입하고 희생하고 거기에 내 몸을 바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말로 필요가 없어요. 초종교를 하자는 것은 초월하자는 거죠. 그것은 상대를 인정해야 초월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넘어가요. 인정을 하고 초월을 해야 돼. 맞습니까? 우리는 상대 종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토대 위에서 뛰어넘자 이 말이죠. 저는 이 초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 종교는 나쁘다고 버리고 이 종교 가서 수없이 했죠. 아, 성경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만개가 쪼개진 한국 기독교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답입니다. 첫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살리려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변화운동을 하자.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뭘로? 진실인데 양심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양심으로 이것을 변화시키고 그걸로 우리가 조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교화를 뭘로 하냐면 변화로 바꿔주자는 거죠. 즉 교육을 맨날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멋이다 뱅달 해보세요. 주여주여 하는 자가 정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실천가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천가는 교화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변화로 해서 그 변화의 해답은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썩어지고 없어져서 상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고만 생각하면 반드시 그 악도 변화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운동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핵심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내가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뒷부분만 제가 대안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로 요약하면 오늘이 2월 22일 날이 전체가 다 2가 4개입니다. 즉 1, 1, 1, 4개가
이 2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변화입니다. 1이 없어진 게 아니죠. 1이 2번으로 들어옵니다. 1은 3번으로 가고 3번으로 4번으로 가고 4번은 5번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맞습니까? 1번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대 1차원에 있는서 2단, 3단, 4단 저는 13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3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토요교와 12단이라고 들어요. 저는 13단이라고 해요. 왜? 토요교도 살릴 수 있어요.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교리대로 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헌금 받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짝자는 싹 이번에 쓸어갑니다. 아멘. 우리들 마음속에 다 하나님들이고 다 우주의 생명체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되셔야 됩니다. 전선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내 안에 평화와 자유와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진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동방의 등불입니다. 빛이 진실 아닙니까? 바로 우리 빛을 받은 천성민족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 싸우지 말고 제발 좀 싸우지 말고 그냥 져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문화에 지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져주는 운동을 하면서 그 대신 절대도 저도 이기는 싸움이거든. 지니는 그런 우주판이 지금 열렸고 병검이 시작됐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싸움 할 때가 아니고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 될까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것은 블랙홀 시대입니다. 하나에서 빅뱅이 된 것이 많이 하나로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이건 소금문입니다. 배꼽에 중주에서 생명의 배꼽문에다 접붙이고 온 거예요. 이건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분을 찾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양심을 찾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강력 찾으십시오. 저는 더욱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종교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서로 초종교 연합운동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때 저는 우주의 대천명을 받고 사역과 사명을 받아 15년 준비해 온 가족들과 함께 주식회사 우주그룹, 주식회사 신라본 프로젝트와 비영리단체 우주장사랑 가족연합, 세계가정회복실천운동본부, 우주양심회복국민운동본부 불교를 당을 없앴습니다. 불교의 미륵 땅을 천인땅으로 바꾼 자입니다.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정도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천인당으로 종교를 초월하여 가정에서부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가화만사성하고 진인사 대천명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연합하여 수소작용하며 종교를 변화시키고 동서화합과 남북통일하여 세계통합하는데 앞장서서 계몽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천지는 사람 농사 다 지었습니다. 천지가 사람을 온전히 재창조했고 사람이 천지를 완전히 모셨기에 인내 천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것이 천지 개벽이요 이것이 인신 개벽이라고 봅니다. 이제 천지인 합동작전이 시작되었으니 서로 연합하여 대안으로 5대 운동을 제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 이제 우리 종교가 우주의 빛의 양심으로 회개 운동을 합시다. 합시다. 한번 해주세요. 2. 이제 우리 종교가 상대를 살려주는 운동을 합시다. 합시다. 아주 아멘. 이제 우리 종교가 하나 되어 연합 운동을 합시다. 합시다. 아하. 이제 우리 종교가 세상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구급 운동을 합시다. 합시다. 오, 이제 우리 종교가 동서화합. 동서화합은 행적입니다. 남북통일은 종적입니다. 세계통합운동을 합시다. 합시다.